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누굴까? 오늘은 가장 오래 살았던 성경인물 7명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7위 에노스 905세 아담의 손자이자 셋의 아들 에노스입니다. 노아가 84세일 때 죽었습니다. 6위 개난 910세 에노스의 아들 개난입니다. 개난은 대홍수 전에 죽었습니다. 5위 셋 912세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.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태어났습니다. 4위 아담 930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입니다. 가인 아벨 셋을 낳고 살다가 대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죽었습니다. 3위 노아 950세 대홍수로 잘 알려진 노아는 셋을 통한 아담의 직계입니다. 믿음의 사람 노아는 대홍수를 거쳐 500세에 셈, 함, 야벳을 낳고 살다 죽습니다. 2위 야렛 962세 아담의 6대손이며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입니다. 역사상 두 번째로 장수했으며 무드셀라의 할아버지입니다. 1위 무드셀라 969세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성경 계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 그는 200살에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습니다.